그러니까 언니니까 내가 경험한 거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자 꼰대라는 거예요. 여권. 예.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네. 여러분 댓글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반응도 주변에서 느낄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댓글을 좀 신부님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방송 횟수 늘려달라. 방송 시간을 늘리든지.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더 늘린다고 아니 구독자 수를 늘려주시든지 말이죠.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왜 정의구현 사제단은 그러나 왜 그러고 그렇게 일하시나 왜 주교님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런 글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무수리 같은 딸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기에 신부님 말씀 틀린 적이 없다. 이건 뭐 거의 사이비 교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말씀들, 신부님 말씀으로 제 삶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그 아부 아니신가? 네. 더 히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무수리 딸처럼 지내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 그때그때 말하고 살지 왜 그러고 살았느냐? 그 다음에 대박. 법륜스님 말씀을 들어라. 대박이다. 참, 저희 유튜브가 법륜스님 이 홍보에 또 이용될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뭐, 벽 없이 넘나들어서 좋습니다. 네. 그 댓글 중에 신부님 뭐 반박하시거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정부사 네. 신부님들 얘기한 거는 저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교님들이 어떻게 못하시는 거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교님들의 행정 단위가 있잖아요. 뭐 서울 주교님은 서울 교구만, 의정부는 의정부 교구만. 근데 정의구현 사제단은 어느 교구가 아니고, 전국단체죠? 그쵸, 전국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상설?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신부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행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닌 거죠. 조직이 교회 안에 있는 아니라, 조직은 정의평화위원회. 거기가 이제 그 실제로 사회 문제를 다룬 데고, 정의구현 사제단의 이름 자체가 사제단이 만든 게 아니고 신문 기자들이 붙인 거예요. 뭐 기사를 내야 되는데 신부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단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단체 이름을 신부들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정의구현 사제단이다라고 신문사에서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근데 참 이름을 잘 붙여준 것 같습니다. 조금 붙여주니까 근데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정구치러 간다고. 그래서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근데 또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회운동에 나서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신부들마다 다 개인적인 철학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단 중에서도 뭐 지금 정권에서 불만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금 정권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문제 아예 귀찮다고 안 그렇지. 껴드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각자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가장 민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구현 사제단이 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느냐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민감한 점. 그렇죠. 지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지를 하는 분들이 정부사 신부들을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왜 정치에 관여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 정치적이라서 사실은 그 자기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제단은
뭐 획일적으로 사제단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복음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복음적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관에 살던 신부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강론 때는 잔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성당에 오셨는데 일요일날 잔치 얘기를 해서 또 머리 아프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 정도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사회 문제가 있고 약자들이 이렇게 그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신부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는 그건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이분께서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분노의 그 표현을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뭐, 네. 자,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상담하는 데니까. 네. 또 신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저녁 미사 끝나고. 네. 사제관으로 들어가는 신부님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다. 참 안 돼 보이신다. 예. 그런 얘기하는데 신부님한테 그런 질문을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신부님도 그렇게 다니시는 데가 많으신데 예.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 당연하죠. 사람인데.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신 게 문제로군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로울 시간을 줄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뭔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 좀 도강해요. 그렇죠. 워크홀릭이에요.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뭐, 건강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게 80세까지 잡아도 지금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로워요, 우울해요. 이렇게, 이런 감정을 다루기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탔거든요. 네, 그래서 사제관, 혼자서 이제 본당 맡았을 때는 저녁에 불 꺼진 사제관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불 켜고 나오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제관에 젊었을 때는 사제관을 청년들을 불러다가 같이 잤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 외로움은 그냥 베개고 오히려 지금은 자는데 누가 옆에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이제 독고 노인의 네, 삶이 안정되시고 몸에 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은 이제 그 같이 신자분으로 같이 밥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잘 편하게 외로운 게 낫지 안 편하려고 여럿이 있는 거는 그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경지까지 가는 게 좀 힘든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독거노인으로 근데 부부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부부생활을 했던 분들은 혼자 방 쓰시라고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가면은 이렇게 그 다다미 방 있잖아요. 네네. 거기 혼자 자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 벽장에서 귀신이 막 이러고 나올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연약하게 귀여운 분들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데가 그냥 뭐 괜찮다고. 귀신이 나오면 같이 놀겠다고. 귀신이 신부님 싫어하지. 그러겠죠.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부님의 도움 말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메일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저희가 아주 즐겁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50 가까운 비혼 여성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됐어요. 네, 지금 사회가 다양해져서 미혼이건 비혼이건 남의 시선이 그리 거슬리지는 않는데 제 나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어찌나 남들이 관심을 갖는지요. 안 좋은 관심이요. 그러다 보니 독신끼리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명절 때 집안 모임 가는 것보다 저희끼리 짧은 여행하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끼리의 보호막이라고나 할까. 근데 몇 년 지속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점이 있는데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 모임에서 나이가 제일 위세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당신이 정해야 하고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임의 여행이나 공동 구매권 같은 것이 있을 때 특히 콘서트 같은 것을 갈 때 두드러줍니다. 불편하다고 이분을 빼자니 치졸한 것 같고 같이 하자니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라는 게 다 좋을 순 없는데 뭐가 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속에 살고 또 관계로 힘들어지고 저희 같은 독신 여성들은 더합니다. 관계에 관한 신부님의 명쾌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일단 비혼 여성이나 50대 비혼 여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았으면 비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명절 증후군이라 그래서 네. 명절 때 뭐 비혼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도 명절 날 큰 집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가면은 집안 어른들이 잔소리하고. 그런 잔소리를 뭐 시집은 안 가니?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제 비혼 여성의 여행 가요 뭐 이러고 살아지는 거죠. 여행 가면 끝나니까. 독신끼리 모임을 가진 것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혼자서 사는 거는 수녀님들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녀님들은 공동생활이에요. 그렇죠. 수녀님들이 사실 비혼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끼리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녀님들하고 비슷하게 공동체를 하나 만든 거죠. 그렇죠. 뭐 동정녀 모임 같이 옛날에. 그런데 이게 언니뻘 되는 분이 이제 원장 수녀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부장 수녀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 수녀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도자도 아닌데 이렇게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선택이 최선이다 하는 생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니까 내가 경험한 거는 그렇죠, 이게 최상이야. 그러니까 여자 꼰대라는 거예요. 여권. 예. 근데 이 자매님이 갈등이 뭐냐면 같이 하자니 스트레스고 빼자니 치졸하다라고 생각해요. 치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사람과 사람은 잠깐 만나고 헤어지면은 괜찮아요. 근데 같이 계속 다니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여행 때. 아, 네네네. 예, 잠깐만 커피 먹고 막 수다 떨고 헤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을 같이 써야 돼. 그것도 며칠 동안. 그러면 반드시 부딪혀요.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오래 있었느니 빨리 안 나오느니 뭐 이렇게 짐을 갖다가 이렇게 방 안에다가 깔아놨는데 뭐 이렇게 자기 짐만 많이 갖고 와가지고 짐을 너무 많이 깔아놨다느니 그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싸워요. 그걸 단정하게 정리가 돼야 잠이 오는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널어놔야 잠이 그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다 걸리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자매님은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서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가 하나예요. 둘이 자야 되니까 가운데다가 선을 그어놓는데 넘어오지 말라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며칠을 같이 지낸다는 게 되게 힘든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다 다르거든요.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잠깐 만났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드러나는데 길게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이 다 올라와요. 근데 그것이 신부님 말씀하신 컴플렉스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유형. 아, 독특한 성격.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박 컴플렉스 있는 분들은
화장실 들어가서 씻는데 30분이고 40분이고 안 나와요. 미치죠, 그러면. 네. 결벽증 같은 게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다 정리해놓으면 숨이 막힌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 참. 예, 네, 그러니까 그 반대인, 반대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끼리 만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컴플렉스를 누구나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표현하기를 고슴도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 서로 가까이 하면 찔려서. 가까이 하면 찔린다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언니인 분이 자기만의 독특한 컴플렉스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동생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빼자니 치졸하다. 그 왜 치졸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조금 치사하잖아요. 제 하나 빼고. 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에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내가 칼이 찔린 거하고, 저 사람이 칼이 찔린 거하고, 내가 가시 박힌 거하고, 어디가 더 아프죠? 내 손에 내 가시가 아픈데, 그래도 왜 저 사람한테 감정이 이입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얼마나 정말 속상할까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라든지. 저 사람을 갖다 빼고 우리끼리만 다니자니 내가 뭔가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야. 이웃에게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치졸하다고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운데로 몰아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 선택도 못하게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놨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이 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선택 못하게 몰아붙이는 사고방식은 좋지 않아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왜? 그 선택을 할 때 그 우리가 이제껏 배워온 사회관습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도덕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은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걸 내가 불편한 걸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불편함이 끝까지 올라왔으니까 빼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났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치졸하다는 그 생각은 내려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졸하다고 생각하는 그 뒤에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 주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오, 신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 명이 다닐 때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언니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만 불편해. 아, 네, 네. 그러면 감수해야 돼요. 아, 네, 네, 네. 이게 좋은 판단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나만 문제의식을 느끼면 네, 그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이 그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문제라고. 이게 문제를 식별하는 방법이에요. 오,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나 혼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받느냐 이거를 판별하는 게 1번이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 받는 거다 그러면은 감수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걸 받는다 그러면은 그 언니를 일단은 언니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얘기할 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약해요. 다 같이 오픈하고 얘기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방식이 있는데 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
불편해하거든요. 그럼 그건 왜 1대1로 얘기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네. 근데 1대1로 하면은 오히려 더 어긋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뭐가 불편했을까. 근데 그 얘기를 그걸 이제 부부관계 대화법에서 나 전달법이라 그래요.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불편했어라고. 그러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심정을 그렇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 네가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불편했고 힘들었어라고. 근데 그런 감정을 딴 사람들도 같이, 아, 맞아.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불편했어.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했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상대방이,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 괜찮은 괜찮죠? 거죠. 괜찮죠. 네. 근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대개의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성격장애자예요. 네. 그런 사람은 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불편한 감정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맨발로 쓸 건가 아니면 빼뿔 건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 신부님이 오늘 명쾌한 답으로 많은 분들이 퇴출되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언니로서 니들 챙겨줬는데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동생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같이 다니면서 바뀌지 않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야. 네, 네,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수가 편안하게 해서 한 사람을 뺄 거냐,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고 저 언니를 데리고 다닐 거냐. 많은 부분은 후자를 택해서 그저 오래 고생하면서 다니죠.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지들끼리 토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 전달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네가 불편하니까 내가 그걸 고치고 니네랑 같이 다닐 건지 아니면은 니네가 나를 가비 거부해? 그럼 본인이 나가든지. 그렇죠. 그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인생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구나. 맞습니다. 네. 편안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교회나 이제 뭐 어른들은 아이 그 나이 먹고 불쌍한 언니인데 니들이 챙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거는 만약에 동생들이 언니가 변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언니가 나가서 그래 내가 니네들 없으면은 뭐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딴 데 갔어요. 거기서도 쫓겨나요. 사방에서 쫓겨나면은 결국 그때 그 동생들이 나한테 그래도 편한 애들이었구나 하면 사과하고 들어올 수 있죠. 사과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거를 네.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회개하고 네. 회심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같이 얘기해 주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공동체 내보내라고.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데 언니가 좀 바뀔래 안 바뀔래라고 그러니까 이건 쫓아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객관화되는 스피치에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고 스턴이 그러니까 내 감정 전달법 훈련이 전혀 안 돼 돼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곡감 감정을 그렇죠, 갖는 게 그렇죠. 있어서 근데 쟤네들이 다 날 불편해 하는데, 내가 갈 데가 많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없어. 그러면 당연히 고개 숙여야죠. 아무리 나이가 많다 그래도 그건 그렇죠. 상관없는 거죠. 숙이는 훈련? 또 사과하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되는 언니가 만약에 내가 여행 계획을 했다. 내 마음대로 다 짜겠다. 그러면 동생들 여행 비용을 다 대주면 돼. 똑같이 돈 내놓고 내가 주도권 잡겠다. 이건 양치예요. 그게 아니고
다 대주고 이번 계획은 내가 다 짤게. 그러면 누구라도 다 역시 또 언니 마음대로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알겠습니다. 똑같이 듣는다면은 네. 나도 돈 냈는데 나도 내 소리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돈의 혜택을 보는 것만큼 참든가. 아 당연하죠. 혜택을 받았으면은 네.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게 현실인데 언니가 돈도 안 내면서 이렇게 꼰대질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양체죠 이거는. 저는 아까 여권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여권인 줄 알았습니다. 여인의 권한인 줄 알았더니 여권이. 네, 오늘도 홍성남 신부님과의 유쾌한 상담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좋아요, 구독수를 좀 늘려야지 이게 방송 뭐 횟수 늘려달라, 방송 시간을 늘려달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